읽으시는 유럽, 방금 전에 이제 그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봤습니다만, 뉴욕은 어떻게 현대 도시의 현대 문명의 중심이 되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앞부분에 뉴욕이 발전해온 역사, 맨해튼의 역사를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그 뉴욕의 스카이라인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VOC라고 되어 있죠. 자, 로고인데요. 앞에 더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1600년도에 황금기를 이루게 되죠. 국토를 따지면 우리나라의 절단한 국토 합친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1600년대에 해상 강국이 돼서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를 만듭니다. 1610년에 동인도 회사를, 1640년도에 서인도 회사를 만들고 이제 그 항해를 하게 되죠. 자, 그 여기 보게 되면 그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그 선장 하나가 그 저 항해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허드슨입니다. 이 허드슨이 항해를 하다가 1610년도에 이 그 항해를 하다가 그 현재 오늘날 그 맨해튼의 남쪽 해안가에 그 상륙을 하게 됩니다. 자, 항해를 해서 이제 상륙한 이 그 항해 이후에 그 많은 그 네덜란드 그 사람들이 1620년, 30년도에 항해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 허드슨이 그 상륙한 지점이 바로 이제 요 해역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서 요쪽 강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요 강이 오늘날 이 강의 이름이 허드슨 강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다음에 이쪽에, 동쪽에 있는 그 강이 이스트 강이죠. 그래서 맨해튼은 허드슨 강과 이스트 강을 끼고 있습니다. 자, 요 허드슨 강을 끼고 형성된 그 내용은 그 다음 주에 미술관 하나를 소개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자, 1600년대, 10년도에 네덜란드의 그 선원들이 이곳에 상륙한 이후에 그 뒤에 30명씩 이렇게 그 이곳에 상륙을 해서 이제 맨해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맨해튼이라는 뜻은 마트나 언덕이 많은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항해한 그 연도를 보게 되면 1620년, 1645년, 1635년 바로 미국의 동부 해안에 상륙을 해서 미국 동부의 그 문화를 갖다가 이제 선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뉴욕이 이제 그 세계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게 된 도시는 초기에는 요 맨해튼 남부에만 주로 사람들이 1800년대까지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맨해튼 북쪽이 1811년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도시계획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2083개의 그리드로 나눠진 가로와 수직으로 다섯칸처럼 분할된 도시계획으로 재탄생이 됩니다. 자, 토목기술자와 측량사 세 명이 그 가로 세로로 분할된 이런 그 현대적인 도시를 만들면서 뉴욕이 전 세계의 그 중심지로서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보통 맨해튼 그리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드는 바둑판처럼 모눈종이처럼 분할된 가로 세로의 격자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그리드 안에 거대한 그 공원을 만드는데 그 공원이 센트럴 파크입니다.
이 센트럴 파크를 끼고 있는 요 동쪽에 이 도로가 바로 뉴욕 5번가죠. 그리고 뉴욕 5번가 중에서 센트럴 파크를 끼고 있는 요 1마일 내에 메이저급 미술관들이 그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프링 미술관, 좀 아래로 내려가면 뉴욕 현대 미술관. 일컬어서 1마일 내에 세계적인 미술관이 분집해 있다고 해서 이곳을 뮤지엄 마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곳은 현대 미술의 중심지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역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뉴욕을 상징하는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요. 저 배경으로 건축 빌딩이 보입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건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성된 것이 1931년이고요. 완공되고 그 다음에 그 킹콩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영화화되는 그야말로 뉴욕을 상징하는 최고의 랜드마크로 군림을 하게 되는데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방금 전에 봤던 크라이슬러 빌딩처럼 위로하면서 좁아질까? 시카고에서 볼 수 없는, 시카고에 있는 빌딩들은 대부분 박스형인데 이곳은 왜 이렇게 위로가면서 왕관을 쓴 듯한 이런 모습을 지닐까? 자, 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스카이덱에서 이제 그 뉴욕을 갔다가 전후 좌우로 이 내려다 볼 수가 있죠. 시애틀에 잠못 이루는 밤의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의 주인공들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데크에서 스카이 데크에서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스카이 데크에서 올라가서 북쪽에서 내려다 봅니다. 북쪽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여기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작은 공원은 아니고요. 이 공원 그 앞에 이상한 건물이 있습니다. 지붕이 황금색 테라코타를 지니고 있는 아주 왕관을 쓴 듯한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정체가 뭘까? 자, 이 공원으로 가봅니다. 자, 이 건물. 자, 이 건물. 이 건물이 브라이언 파크입니다. 뉴욕 사람들은 센트럴 파크가 너무 큰 나머지 그렇게 그 센트럴 마크 파크를 찾지 않는 데 비해서 뉴욕 40인권가에 있는 이 브라이언트 파크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접근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곳에는 문화가 있고 그런데 이 브라이언트 파크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범죄의 원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마약 주사기가 넘쳐날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이 브라이언트 파크 되살리기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뉴욕에서 가장 안전하고 문화가 넘쳐오르는 그래서 여러 해 가게 되면 봄서부터 가을까지 이곳에서 주말이라든지 이런 곳에 영화가 이곳에서 상영이 되기도 하고 아주 그리고 바로 옆에 국립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브라이언트 파크 위에 바로 방금 전에 위에서 내려다본 빌딩이 있죠. 이 빌딩은 현재는 브라이언트 파크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원래 호텔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1927년도에 미국에서 난방 기기를 생산하는 아메리카 라디에이터가 소유한 건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27년도 완공된 건물이죠. 자, 이 건물의 정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봅니다. 자, 브라이언트 파크, 뉴욕 공립도서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이 브라이언트 파크를 끼고 있는 도로가 뉴욕 42번가인데요. 이제 뉴욕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1811년도에 뉴욕을 도시계획을 할 때 세로로는 1번서부터 13번서까지 만들고요. 이거는 에비뉴라고 그러죠. 1번과 2번과 3번과 5번과 그 다음에 가로로 잘게 잘라서 이것을 우리가 스트리트라고 부릅니다. 수평으로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맨하튼의 남쪽 월가에 있는 데서부터 위로서부터 1번 스트리트, 2번 스트리트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까지 가면 125번, 130번 스트리트까지 되죠. 자, 저 42번 스트리트에서 자, 저 브라이언트 파크를 이제 보게 되면 자, 이게 야간의 모습입니다. 야간의 모습. 요 야간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한 여성 파면아 이 42번가를 밤에 건너다가 저 조명에 그 저 들어온 아메리카 라디에이터 빌딩을 보고 너무나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이 42번가에서 저 건물을 바라다 본 사람은 누굴까? 아까 우리는 미국이 낳은 그 위대한 사진작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작가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사진작가가 나이가 20살 정도 아래인 그 20대 중반의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은 조지아 오키프입니다. 우리가 20세기를 보게 되면 미국에는 1950년대까지 이럴듯할 여성 화가가 없던 시절입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이 낳은 최고의 모더니즘 화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42번가를 갔다가 건너면서 그 건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건물에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아메리카 라디에이터 빌딩, 라디에이터를 생산하는 그 회사죠. 이 건물이 재료가 나감재가 검은 테라코타 타일입니다. 왜 테라코타 어두운색이냐면 난방하면 그 당시에 미국의 주요 원료가 석탄이었었죠. 검정색. 자, 바로 이 42번가에서 바라본 아메리칸 라디에이터 빌딩 조지어 오키프가 감명을 받았듯이 미국의 고층 빌딩의 독창성을 갖고 한 몸에 이렇게 표출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쭉쭉 건물을 비교해 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서울에 있는 건물들 훌륭한 건물도 많습니다만 보통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도 한 30~40년 지나면 다시 허물고 다시 짓거나 외장을 완전히 고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건물은 이제 정확하게 몇 년 후면 100년 되는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 보면 지붕이 상부가 황금색으로 도장되어 있죠. 왜 황금색으로 도장되어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아메리카 라디에이터 빌딩. 이 건물을 양식, 건축 양식으로 규정할 때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르데코 빌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데코. 바로 뉴욕은, 미국은 유럽의 문화를 갖다가 이식받은 그런 독자성이 없는 독자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그런 국가였지만 20세기 1920년대에 와서 아르데코 양식이라는 주체적인 양식이 바로 뉴욕에서 출생한다. 자, 이, 자, 방금 전에 그 앞에서 봤던 크라이슬러 빌딩도 역시 지붕이 아름답다는 얘기죠. 뉴욕 아르데코로 갑니다. 뉴욕 아르데코. 고층 빌딩에 나타난 아르데코라는 양식은 1920년대서부터 30년대까지 뉴욕의 마첼로를 대상으로 풍미했던 양식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아르데코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떤 그 명칭에서 유래가 됐을까? 자, 그
아르네코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시면 스카이덱에 올라가시면 그냥 보시지 말고 전후 좌우로 그 펼쳐져 있는 도시에서 몇 개의 건물은 조금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뉴욕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북쪽에서는 그 아메리카 라이드 빌딩, 남쪽으로 즉 자유의 신상이 있는 그 남쪽으로 시선을 향하면 자 여기에 월가가 있죠. 월가에 하이라이즈된 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브로드웨이로 나눠지는 이 도로의 코너에 보면 여기에 삼각형으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으로 된 이 건물의 이름이 플랫 아이언 빌딩. 우리말로 바꾸면 다림이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보면 옛날에 우리가 다림이 있을 때 거기에 숯 집어넣어서 할 때 보면 똑같이 생겼죠. 그죠? 자, 이 건물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건물이 1902년도에 91m로 완공됩니다. 뉴욕 최초의 고층 빌딩입니다. 이 건축주가 플러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플러 빌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그 닉네임이 다리미 빌딩, 플랫 아이언 빌딩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건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이 너무나 건물을 세우기에 부적합한 땅입니다. 삼각형 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닥 면적의 22배가 올라갑니다. 야, 그 작은 삼각형 땅에 22배의 면적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수익을 올린 겁니다. 자, 땅을 가진 뉴욕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걸 보고. 자, 앞으로 그 세워질, 내 땅에 세워질 건물의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겠죠. 자, 요 건물입니다. 자, 요 건물의 그 코너가 폭이 얼마냐면 1.87m입니다. 1.87m, 요 코너가. 그리고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골바람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갖고 이 주변에는 남자들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지나갈 때 치마가 펄럭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경찰들도 배치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비아가 담겨있는 이 건물. 아주 날렵하죠. 자, 여기서 오늘날 그 고층 빌딩이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최대한의 용적률을 올려서,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이런 생각을 플랫 아이언 빌딩이 가져다 준 거죠. 자, 이 건물이 어떠한 악 영향을 낳게 되느냐. 자, 이 건물입니다. 플랫 아이언 빌딩이 완공되고 13년 후에 이 건물이 완공이 되는데요. 이 건물은 이쿼터블 빌딩입니다. 이쿼터블 빌딩. 이 이쿼터블 빌딩도 바닥 면적의 39배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39배로 160m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 건물이 세워지니까 인접한 건물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어두워요. 사회적 문제가 엄청나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면서 뉴욕시가 이 이쿼터블 빌딩이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건축 법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조닝법입니다. 조닝법. 자, 똑같은 면적으로 저와 같이 그 올라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이 1916년도에 제정된 조닝법은 앞으로 세워지는 고층 빌딩은 인접한 건물의 조망과 햇빛을 위해서 위로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 셋백되어야 된다. 셋백.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법규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세워진 건물들은 한결같이 위로 가면서 음악적 리듬을 가지고 줄어들죠. 자, 여기가 록펠러가의 그 빌딩들이 즐비한 록펠러 빌딩입니다. 자, 참고. 자, 이 건물, 버팔로 시티로드죠.
모든 건물들이 위로 가면서 건물이 박스가 아니고 체감이 되죠. 그죠? 점점 줄어들죠. 자, 뉴욕에 있는 건물들이 다 이런 건물로 위로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이런 모습으로 1916년서부터 바뀌다 보니까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건물을 우리는 일컬어서 아르데코 양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 아르데코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런 건물들이죠. 자, 여기서 좀 그 아르데코 건물의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르데코는 문화적 그 혼혈화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적 혼혈화. 혼혈화하니까 조금 우리가 잡종이란 하이브리드라는 얘기죠. 문화와 문화가 서로 섞였다는 얘기죠.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 이 결합이 되는데요. 자, 그 사례를 그 이 크라이슬러 빌딩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점점 들어서면서 첨탑과 같은 느낌을 받는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크라이슬러 빌딩을 한번 쭉 봅니다. 자, 크라이슬러 빌딩의 원래 이제 계단의 모습이고요. 자, 이 원래 크라이슬러 빌딩은 여기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세워질 때 또 다른 건물이 세워지는데 이 크라이슬러 빌딩보다 소문에 더 높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이 크라이슬러 회장이 더 높여라 해서 이게 올라간 겁니다. 높이 싸움에서. 그런데 이 건물의 요 코너를 보면 요 코너 여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줄어들죠. 요 코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요걸 봅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사진작가가 찍은 이 사진을 보면 그 줄어드는 이 코너에 금속으로 메탈로 이와 같은 조각물이 붙어버렸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고딕 건축의 지붕에 있는 가고일이죠. 자, 요겁니다. 자, 이 주변에 있는 아르데코 빌딩에 여기에 크라이슬러 빌딩의 디테일이 있는데 자, 자세히 봅니다. 자, 자세히 보게 되면 요게 새의 머리죠. 새의 눈과 새의 입이죠. 자, 그럼 요 모티브는 어디서 나왔느냐? 자, 지금 이 우리가 그 파리에 있는 지금은 이제 불이 타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노틀담 성당이라든지 고딕 성당 다 가면은 전부 다 그 벽을 올려다 보면 지붕이 있는 부분에 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고일입니다. 가고일. 우리가 그 저기 입을 헹궈낼 때 가글이라고 얘기하죠. 이 가글이라는 가고일이라는 어원이 전부 다 목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 목을 헹궈내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이 그 그로테스크한 그 형태를 지닌 그로테스크한 형태를 지닌 이 그 저 조형물을 보면 날개가 달려 있죠. 물론 이제 가고일이 여러 가지로 나중에는 이제 변화를 합니다. 원래는 새였습니다. 이 새의 목을 통해서 지붕에 있는 빗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딕 건축의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게 홈통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가고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을 모두 씻어낸다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경복궁 같은 데 가보면 지붕 끝에 잡상이라고 돼 있죠. 선호공도 있고 바로 이제 그런 잡상은 그 이런 화를 갖다가 이렇게 그 뭐 제어하는 화재를 제어하거나 악을 제어하는 그런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모티브가 바로 모티브가 여기에 들어간 거죠. 자, 문화적 혼혈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건물에 저 북유럽에 있는 고딕 건축의 가고일의 모티브가 서로
결합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은 대단히 독특한 이러한 이질적인 다른 어느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특성으로 와닿게 되는 거죠. 자, 1922년도에 이집트의 고분이 개장됩니다. 투탕카멘 그런 무덤이죠. 어린 이집트 왕의 무덤이 개봉이 되면서 거기서 황금 마스크와 이런 나옵니다. 자, 온 유럽의 관심이 모두 투탕카멘 이런 유물에 모이게 되죠. 황금색으로 도장된 이러한 아주 이국적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향들이 바로 예술가라든지 건축가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바로 황금색은 저와 같이 1927년도에 아메리칸 라이트 빌딩의 상부에 도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 문명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모티브들은 지붕뿐만 아니라 아르데코 건물의 현관과 엘리베이터 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 곳곳에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아르데코를 지금 보여드릴 때 스카이라인, 지붕만 보여드리는데 아르데코 빌딩의 그 입구와 로비와 또 내부의 엘리베이터 홀 이런 데를 보시면 처음부터 이국적인 모티브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메리칸 라이데이트 빌딩, 로펠러 빌딩, 아스트리아 호텔, 체니 빌딩 뿐만 아니라 거의 100개 정도의 이 그 아르데코 빌딩이 보존건물로 뉴욕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아르데코 협회가 있어서 거기에 모든 건물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아르데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르데코의 출생지는 뉴욕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파리다. 파리에서 1925년도에 전시회가 하나 개최가 됩니다. 파리 중심부에서 대규모의 장실 예술, 여기 보면 아트 데코레티브 앤드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장식 예술 산업 박람회가 1925년도에 개최가 되는데 이 전시회가 이름이 기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줄여서 아르데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르데코 전시회에 나왔던 모티브들이 그 시기의 흐름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아르데코의 그 전시회의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을 보면 역시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에 새겨진 장식들이 대단히 이국적입니다. 그리고 1910년대, 20년대가 되면 아프리카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을 때입니다. 피카소가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릴 때도 아프리카 콩고의 가면을 갖고 얼굴을 만들죠. 자, 그리고 1913년도에 러시아 발레단의 봄의 제전 때도 보면 그 이국적인 어떤 러시아 문화와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문화의 타악기 같은 것들이 결합되는 이런 문화적 혼성적 하이브리드적 경향이 그 시대에 굉장히 유행할 때입니다. 자, 이런 그 시기에 역시 그 장식예술 박람회가 열릴 때 투탕카멘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을 때다. 자, 여기에 저런 디테일들을 보면 과거 유럽 본토 문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창성을 지니고 있고 저런 모티브들을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건물에 도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느낌들, 자, 아프리카의 가면에 담긴 느낌들, 이런 것들이 조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아르데코 건물의 엘리베이터 문입니다.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다음에 아메리칸 라데이트 빌딩, 또 체니 빌딩, 이런 빌딩을 1층에 가보면 한결같이 엘리베이터 문은 전부 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이 마치 아프리카 혹은 이집트 혹은 마야 문명에 나오는 그런 장식적인 모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클라이슬러 빌딩의 1층 모습이고요. 자, 이게 바로 1925년도에 장식 예술 박람회 전시관입니다. 대단히
이국적이죠. 물론 모든 전시관이 이렇게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몇 개의 전시관에서 대단히 독특한 그 문화적 풍성적 경향을 지닌 경향들이 나타나면서 이 아르데코라는 양식이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만개한다. 지금 여기 보는 나이아가라 허드슨 빌딩 이 건물은 그 뉴욕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시라큐스에 있는 건물인데 건물의 이 가운데 중심 축상에 있는 장식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티브들이요. 이런 모티브들이 그 요 슬라이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조형물들이 금속으로 메탈릭한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대단히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넘어가죠. 그리고 ICA 빅터 빌딩 요게 아마 아르테코 빌딩이 굉장히 유명한 건물인데요. 저 상부의 지붕을 보면 대단히 저 꼭대기의 건물들이 독특한 양상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빌딩이죠. 그러니까 뉴욕의 그 아르데코 빌딩이 다른 도시와 다른 이유, 그리고 뉴욕이 오늘날까지 그 다른 도시와는 달리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모든 건물들이 다 층 높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팔 수가 있어요. 옆 건물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적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보면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700% 하면 A라는 부지의 건물도 700%고 B라는 건물의 용적률도 700%입니다. 그런데 뉴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용적률을 옆 건물한테 팔 수가 있어요. 판 만큼 이 건물은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높낮이가 음악적 높이를 가지고 이렇게 그 변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 건물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크라이슬러 빌딩. 원래 크라이슬러 빌딩은 1층이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그 전시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탈릭한 분위기가 이제 감돌고, 또 아메리칸 나이트 빌딩이 호텔로 바뀌었지만, 1층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브라이언트 파크의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서 이 건물을 올려다 보시고, 이 올려다 보면 그 뒤에, 그 위에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꼭대기가 또 보입니다. 네, 그런. 근데 이 상부로 좁아드는 이런 느낌이 또 뭐하고도 연관이 되느냐 하면, 이 잉카와 마야 문명에 나타나는 지구라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피라미트의 이전 단계를 그 지구라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라트는 그 피라미트 보다도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오래된 지구라트가 이라크의 우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면서 이렇게 탑상으로 쌓아놓고 그 제일 위에서 하늘에 대고 제사를 지냈던 이런 유적이죠. 이런 유적들이 이렇게 멕시코라든지 이쪽 지역에 남아 있는데 이 그 지구라트 양식이 그 아르데코와 결합이 돼서 이제 문화적 이런 혼혈화로서 이렇게 존재를 갖게 되죠. 자, 이런 모습들, 이런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양식을 아르데코라고 얘기한다. 요 건물은 그냥 제가 오전에 그냥 오다가 재미삼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저도 이 건물을 몰랐다가 이 건물은 경북대 병원입니다. 이 건물이 왜 요새 자주 나오느냐면 청문회 때 그 정호영 그분이 경북대학교 그 병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계속 비추면서 딱 보니까 아르데코 양식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아마 이 건물은 아르데코로 하자고 이렇게 가운데 축을 놓고 스텝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 아르데코는 반드시 고층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마이애미에 가면 거의 2km 지역이 다 이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의 아르데코 양식. 그것을 이제 트로픽 아르데코라고 얘기했는데 적도 지방에 자 이런 양식을 얘기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위로 가면서 지그재그로 좁아지는데 이것을 문화적으로 해석할 때 1920년대 등장했던 재즈와 연관이 시킵니다. 재즈가 뉴올리안즈에서 1800년대 중반에 서서히 타오르다가 이제 1920년대 오게 되면 이제 뉴욕이 정말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풍성한 그런 장소로
자리를 매김을 하죠. 그래서 뉴욕 곳곳 지하에 재즈바가 등장합니다. 그 재즈 음악, 그 재즈 음악의 지그재그, 우리가 이제 스윙 재즈라고 해서 이제 이런 재즈 음악이 갖고 있는 이런 리듬과 고층 빌딩이 서로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1920년대를 보통 재즈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재즈에 나타나는 음악과 고층 빌딩에서 느끼는 이런 지그재그의 그런 모드가 아주 공교롭게 맞아떨어지고 동시에 이 시대의 패션에서도 그 아르데코 양식이 도입됩니다. 아르데코 패션이. 지금 이 그 아르데코의 패션의 모티브라면 이국적인 모티브로 이렇게 이제 디자인되는 이런 양상들, 그리고 건물에 도입됐던 장식들이 패션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 황금색의 이런 모티브들. 그래서 이 패션에서도 192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아르데코 패션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같이 코드를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펠러 센터의 1층도 보면 아르데코의 경향들이 대단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로비고요. 자, 로비 부분에 이제 가시게 되면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디테일들을 보면 그 당시에 1920년대에 있었던 이국적 모티브의 장식들이 도입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아르데코의 협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되네요.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30년대 뉴욕이 아르데코라는 양식으로 해서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뉴욕이 이제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카고가 고층 빌딩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걸 먹고 성장한 게 바로 뉴욕이다. 1950년대 근대 건축에서 고층 빌딩의 하나의 전형을 만들어냅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빌딩이 바로 시그랜 빌딩입니다. 자, 이 시그랜 빌딩. 자, 지금 여기가 이제 그 팝 에비뉴인데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건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이 그냥 그 주변 건물과 동일해 보여요. 그런데 이 건물은 우리가 하나의 그 어떤 예술 작품들을 볼 때 원본을 얘기하죠. 아우라를 얘기하죠. 이 고층 빌딩의 아우라를 간직한 대표적인 빌딩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바로 파크 에비뉴 375번지에 있는데요. 그 위치로 보게 되면 그 센트럴 파크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현대미술관이, 뉴욕 현대미술관이 있고, 그 조금만 내려오면 이 건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건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이렇게 언급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간략하게 이 건물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38층으로 된 이 건물은 고층 빌딩의 고전이다. 우리가 이제 고전 건축물 중에서 그리스 건축물 중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항상 언급을 하죠. 수많은 그 그리스에 많은 신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건축하면 파르테논 신전을 떠올리듯이 고층 빌딩하면 이 건물을 떠올리는 이유. 자, 이 건물에 이제 밑에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만 역시 이 건물 역시 보존 건물로 지금으로부터 한 70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인데 지정이 된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은 이름이 시그랜 빌딩입니다. 자, 이 시그랜 빌딩은 어떻게 그 표현되느냐 하면 랜드마크, 거기다 미드센츄리, 즉 우리가 20세기를 그야말로 과거의 문명과는 다른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100년이라고 봤을 때 미드센츄리, 1950년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야? 여기에 이제 필립 존슨이라는 그 뉴욕 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등장하는데 여기 사람 다음 주에도 등장합니다. 이 아주 그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필립 존슨이 가장 그 중요한 건물로 언급한 이 시그랜 빌딩. 시그랜 빌딩은 왜 설명을 했냐면 저기 27살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필리스 램버트입니다. 2013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저 필리스 램버트가 27살에 파리에서 조각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세계적인 주류회사 시그램사의 회장입니다. 시그램사는 캐나다에서 그 위스키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업체죠. 아버지가 이 그 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편지냐. 자, 바로 시그램 그 사의 로고이고요. 바로 시그램사의 위스키가 있습니다. 이 시그램사가 뉴욕에다가 시그램사의 본사 빌딩을 지으려는 계획을 갖다가 추진합니다. 뉴욕에다가 파크 에비뉴에다가 본사 빌딩을 지으려는. 자, 필리스 램버트고요. 아주 날카롭죠. 자, 아버지한테 편지를 받습니다. 시그램사 회장이에요. 근데 편지 속에 사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저 사진입니다. 루커만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새로 뉴욕에 들어설 건물의 사진입니다. 자, 이걸 본 필리스 램버트가 그냥 기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답장을 쓰는데 그 답장의 첫 마디가 뭐냐? 노노노노노입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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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버지 안돼 안돼 안돼. 절대 안돼요. 이겁니다. 저렇게 지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루커만이라는 사람이 또 대단히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건물인데요. 아주 깔끔하죠.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그램사의 그 와인 저기 위스키병처럼 뭔가 깔끔한 모습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권투 경기를 하면 그 지금은 권투 경기가 인기가 없었지만 과거에 그 권투 경기가 같이 한번 MBC 같은 데 중계 많이 해줄 때 보게 되면 메디슨 스퀘어 센터에서 권투 경기를 중계합니다. 바로 그 건물을 설계한 아주 그 당시에 잘 나가던 건축가입니다. 그 건축가한테 설계를 맡겼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루커만입니다. 찰스 루커만.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포기를 하죠. 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야, 이 건물을 그래도 우리 저 캐나다가 대표하는 주류 회사 시그램이 뉴욕을 대표하는 건물로서 지어져야겠다 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갖고 뉴욕 현대미술관 관장을 찾아가서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했더니 당대 유명한 건축가한테 의뢰를 해봐라 해서 루 코르비제, 라이트, 미스 반데로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자, 그런데 르 코르비제는 너무나 까다로워요. 성격이 독선적입니다. 그리고 사부아 주택 아마 여러분들이 저 그 행복의 건축이라는 알랑드 보통의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7페이지가 전부 다 르크르비제 사부아 주택이 갖고 있는 아주 건축가의 독선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너무 독선적이야. 까다로워. 그래서 예.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자랑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이미 나이가 꽤 80이 막 가까워옵니다. 아, 너무 노인이야.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정된 사람이 바로 미스 반데로입니다. 미스 반데로한테 이제 설계를 맡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설계가 추진이 되는데요. 자, 이 세 사람이 모입니다. 이 사람이 필립 존슨. 다음 주에 이 사람 나옵니다만 제1의 프리티커상 수상자죠. 미국 건축가의 대부입니다. 이 사람이 미스 반데로예. 바우하우스 교장으로 활동하다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이 더 이상 건축 활동을 못하고 미국으로 온 미스. 이 사람이 필립 램버트.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새로운 빌딩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빌딩입니다. 근데 이 빌딩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 근데 놀랍게도 이 건물의 의장제는 스틸입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고층 빌딩은 다 스틸이죠. 강철이죠. 근데 이 재료는 브론즈입니다. 브론즈는 우리가 이 조각가들이 동상을 만들 때 쓰는 재료죠. 자. 마이크 안 나와요. 네? 마이크 안 되네? 아. 들리나요? 마이크 안 되네? 꺼져서 그런가? 예, 지금 나오나요?
아, 네. 이, 야, 제가 이거 잘못 자, 이 브론즈입니다. 자, 자, 이 브론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그램세가 돈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돈이 많아서 그 브론즈로 한 것이 아니라 명품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떨어지네. 자, 안 되지네. 막 돌아가네. 자. 야, 이제 이게 빨리. 자,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조각품들이 대단히 그 귀한 대접을 받고 있죠. 명품으로. 자, 지금 이 그 시그렛 빌딩이 예장이 청동 브론즈로 마감된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자, 브론즈 칼라에다가 그 대리석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로마 시대 때 브론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 때의 이 조각은 물론 이제 대리석으로 된 것도 있지만 청동으로 된 것들은 시대가 변해도 오랜 세월이 흘러도 명품으로서 영원성을 가지는 것처럼 뉴욕에 세워지는 시그램사의 빌딩은 뉴욕의 건축의 명품으로 오랫동안 시간성을 가지고 영원성을 가지고 세워질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브론즈로 마감이 됩니다. 자, 마치 로마 시대 때 세워진 명품처럼 고고함을 갖추고 있는 자, 이 건물이 1958년도에 완공이 되는데요. 58년도에 완공이 됐으면 70년이 넘었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게 되면 건물이 지어진 지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초기에 밀도 높은 완성도 높은 이런 건물을 추구했는지를 이 건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스입니다. 미스 반대로. 근데 미스 반대로의 건축에는 고전주의가 흐르고 있다. 전에 독일 그 베를린 건축을 할 때 잠깐 그 미스 반대로가 설계한 베를린의 신국립 박물관을 말씀을 드릴 때 고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건물에 세로로 수직으로 나열되어 있는 저 세로 부재는 부재는 고전 건축을 추상화시킨 거다. 이 고전 건축이 시간을 갖고 오랫동안 건축의 영속성을 갖고 있듯이 시그렛 빌딩에는 그 고전적인 또 브론즈가 가지고 있는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품고 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뉴욕을 가실 때 한 번쯤은 건축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시그렛 빌딩 앞에서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느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워낙 브론즈는 비싸니까. 예, 예. 자, 이 건물. 그, 파크 에비뉴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은 그 당시까지 그 미국의 맨하튼의 땅값은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건축법규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면적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시그렛 빌딩은 건물의 전면을 공공을 위해서 개방을 합니다. 3분의 1을 완전히 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칼베의 조각이라든지 수공간이 존재를 하고 점심때가 되면은 이 앞에 푸드트럭이 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 그 뉴욕의 이 오피스맨들이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갖고 여기 앉아서 이게 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다가 업무를 보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제 제자들이라든지 후배들이 뉴욕을 여행한다고 했을 때 제가 권하는 것은 시그넷 빌딩 앞에서 점심을 푸드트럭에서 먹고 와라. 갔다 오면 아, 잘 먹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자,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 광장 앞에 이렇게 이제 자,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미스죠. 근데 미스를 멘토로 여겼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필립 존슨입니다. 필립 존슨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물은 미스가 설계를 하고 이 1층에 레스토랑이 들어가요.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를 필립 존슨이라는 사람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어떤 책에 보면은 미스와 필립 존슨의 공동작품. 그런데 필립 존슨은 그냥 1층에 레스토랑만 디자인한 거죠. 그런데 이 레스토랑이 그 이후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부각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층에 들어가는 그 레스토랑의 이름이 퍼시즌 레스토랑입니다. 자, 이 퍼시즌 레스토랑. 이 레스토랑을 갖다가 그 저 인테리어를 할 때 필립 존슨이 이 레스토랑 벽면에 들어갈 벽화를 화가한테 의뢰하는데 그 화가 이름이 마크 로스코입니다. 자, 이 마크 로스코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했었죠. 로스코 전시. 바로 이 로비 퍼시즌 레스토랑입니다. 아주 그 공간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그 상류 계급들이 주로 이곳에서 이제 미팅을 갖는 이 공간인데요. 이제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그 9.11 사태 이후에는 이곳의 취입을 굉장히 그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마크로스코죠. 마크로스코가 그 필립 존슨의 의뢰를 받고 그 퍼시즌 레스토랑에 들어갈 벽화를 그리는데 이 벽화사 시점을 그리다가 마크로스코가 붓을 터집니다. 포기합니다. 포기한 이유가 지난 그 서울 전시회 때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있죠. 하는 일이라곤 먹고 집 떠들고 포크와 나이프를 부딪히고 많이들은 자르고 으르렁대고 근데 거기서 바로 거기서 내 작품들이 내게 살게될 거 아닌가. 내 작품 앞에서 칼질을 하고 이 자본가들이 떠들고 난 이런 걸 못 참아 해갖고 포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 퍼시즌 레스토랑에 들어갈 벽화를 일부는 테이트 모던으로 보내고 일부는 일본 작가인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로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트 모던에 가면 아마 거기 5층인가 6층에 이 로스코 룸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저 그림이 바로 저 퍼시즌 레스토랑을 위해서 그린 이 벽화들이죠. 자, 이 그림들. 마크 로스코의 시그램 무럴, 시그램 벽화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시그램 빌딩의 퍼시즌 레스토랑을 위해서 작품이 완성이 됐으나 포기하고, 자, 오늘날 테이트 모던에 전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 필리스 램버트는 미스를 도와서 이 아버지의 회사 시그램 빌딩을 설계를 하면서 건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필리스 램버트의 전공은 미술이었었죠. 그래서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예일대학 건축과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일대학 건축과를 진학을 했더니 명문대학이라고 진학을 했더니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르치지 않고 옛 것을 가르칩니다. 너무나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필리스 램버트는 미스 반데르가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거기서 건축을 배워서 나중에 캐나다에 돌아가서 건축가로 활동을 합니다. 저는 손을 들고 있죠. 베니스 비엔날의 건축전에서 황금 동료상을 받은 겁니다. 세계적인 여성 건축가죠. 그래서 80이 넘어서 한국에 한번 왔었습니다. 자, 여기에 리프진스키라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썼느냐면 세계적으로 위대한 클라이언트,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때 최고의 후원자는 메디치 가문이었었죠.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의 유명한 건물을 남겼는데요. 이러한 그 후원자를 패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패트론이 누굴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에 그 필리스 램버트, 시그랜 빌딩을 지기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자, 필립 존슨의 95세 생일을 축하연입니다. 필립 존슨이 99살에 죽었는데요.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시그랜 빌딩에 다 모였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누가 모였는지, 이 사람이 주인공, 미국 건축가의 대부, 제1의 프리츠커상 수상자 필립 존슨이고 뉴욕 현대 미술관의 큐레이터였습니다. 옆에 있는 이 여인이 누굴까? 필리스 램버트죠. 캐나다 출신의 시그랜 빌딩을 짓게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죠. 자하 하디드. 그 다음에 옆에 아주 얼굴이 동그란 안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프랑크 게리. 그 다음에 뒤에 웃고 있는 사람이 마이클 그레이브스라는 사람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국 미술관을 설계했고 서울대 미술관을 설계했던 네덜란드의 위대한 건축가 렘프라스. 렘프라스는 자하디드의 스승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총 망라가 되어 있고 그곳에 바로 시그랜 빌딩을 설계한 필리스 램버트가 위치하고 있다. 자, 이렇게 또 아시아계는 일본계 건축가 아라타 이수다키입니다. 자, 여기서 시그랜 빌딩이 바로 20세기 중반에 가장 보편적인 근대 디자인의 아이콘과 같은 건물을 설계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로부터 30년이 흘러서 1980년도에 뉴욕에 이상한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 건물은 뭐라고 여기 그 표시가 되어있냐면 포스트 모던의 마철류다, 고철지 빌딩이다. 자, 우리가 근대는 20세기 전반을 보통 모던, 근대라고 얘기합니다. 20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건축가, 근대 건축가, 근대 미술가.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건물은 1983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타이틀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붙었습니다. 포스트는 모던 앞에 접두사로 붙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탈근대, 근대에서 벗어났다, 이탈했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은 뉴욕에 바로 550 메딘스턴 에비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뉴욕 현대미술관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보면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지니고 있는데, 자, 지금 바로 지금 메디슨 에비뉴에서 바라다 보면 저 상부가 파르테논 신전처럼 삼각형으로 된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을 1979년도에 설계했는데 그 타임즈에 필립 존슨이 이 건물을 들고 나왔을 때 미국 건축계는 타격이 집힙니다. 어떻게 고축빌딩을 저렇게 설계할 수가 있을까? 자, 자세히 봅니다. 바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데 이 건물입니다. 지붕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저층부 아래에 아치가 저렇게 달려있죠. 필립 존슨이 이 모형을 들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은 단순한 상자 박스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 박스에서 벗어나서 이와 같이 독특한 디자인으로 1983년도에 완공된 이 건물. 바로 이 건물을 설계했을 때 필립 존슨은 여기에 1979년 프리츠커상을 받게 됩니다. 제1의 프리츠커상이 필립 존슨한테 돌아가는데요. 자,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의 1층 로비고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지붕을 보게 되면 뭘 연상하느냐? 그러냐? 넘어가죠. 자, 근대 디자인은 과거에 있었던 양식들을 전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리스 시대 때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의 저런 삼각지붕을 되살리고
저층부를 보게 되면 저층부는 뭐하고 똑같냐면 이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팥지 성당인데요. 팥지 성당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난번 르네상스 건축을 할 때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성당을 얘기했습니다. 산타크로체 성당에서 측면으로 나오면 이 건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건물에 팥지 성당의 저층부의 인면을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자, 붙여봅니다. 자, 그대로 갖다 붙이죠. 이 얘기는 뭐냐? 근대는 과거를 버렸죠.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인 모티브를 이제는 되살려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역사적 모티브를 재생시킨 디자인이 나온 겁니다. 이름하여 포스트 모던이죠. 자, 이곳이 팥지 성당입니다. 자, 여기가, 옆에가 산타크로체 성당이고요. 산타크로체 성당의 그 내부에는 역사적인 단테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묘가 있다라고, 말씀을 갈릴레이 무덤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에, 자, 요, 그, 그림이 등장하는데요. 근대는 20세기 전반은 역사를 모두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쓰레기통에서 다시 주워내고 있죠. 그래서 고층 빌딩에다 갖다 붙입니다. 삼각지붕, 고딕적인 모티브. 이런 건물이 8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이 되고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필립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3장 정도 더 진행을 하고 오늘 마치겠는데 여기 이제 브루클린 브릿지죠. 뉴욕을 여행할 때 반드시 한번 가보시라고 권유드리는 것이 바로 브루클린 브릿지를 한번 건너보시라. 브루클린 남단이 브루클린 시청입니다. 시청에서 브루클린 끝까지 약 1km 정도 되는데요. 이 다리를 건너면서 조망하는 뉴욕의 전경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중심부는 물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서 내려다볼 수도 있지만 전경을 아이레벨에서 전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곳은 가장 핫플레이스는 이 브루클린 브리지다. 그러니까 이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이 뉴욕을 바라다 보면 여기에 이상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9.11 사태로 허물어진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대신 들어선 건물이고요. 이 건물 또 봅니다. 자,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 건물이죠. 이 건물이 이상한 형태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 건물 아파트입니다. 건물. 자, 52층 이상 사는 사람들은 평균 1년에 연봉이 5억 이상 된다는 이 건물은 건물의 표면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주름이 져 있습니다. 이그러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가 그 시카고의 빌딩을 봤을 때 아주 평화한 그 개방된 유리창을 봤습니다만 이 건물을 보면 완전히 주름이 져 있죠.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바로 독특한 건축으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날린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베크만 빌딩이라는 건물인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면 뉴욕을 중심으로 시카고에서 고층 빌딩이 탄생을 했지만 그것을 양식적으로 거듭 숙성을 시킨 것은 뉴욕이다. 자, 뉴욕에 1920년대와 30년대 아르데코라는 양식이 이와 같이 위로 가면서 체감되는 형식으로 존재를 했었고 1958년도에 근대 디자인의 가장 아이콘으로 불리는 시그랜 빌딩이 미스 반데르위에서 완공이 되고 필립 존슨이 1980년대 포스트 모던의 시작을 알리는 고전 건축물들을 되살린 건축물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21세기에 와서 최근에 이와 같이
저 프랑크 게리에서 사체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건물이 등장합니다. 짧은 100년 사이지만 이렇게 예, 건축은 그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진군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브루클린 브리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원고에 이렇게 그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브루클린 브리지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 두 개의 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의 교각 사이에 고딕 아치가 두 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브루클린 브리지는 위에 보행자 도로도 되어 있고요. 자전거도 지나가고 보행자가 지나가고 이 보행자 도로 아래에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로 보면 한강하고 거의 맞먹는 폭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한강에는 보행자 도로가 한 군데도 없죠. 자, 이 공간을 바로 조지아 오키프, 아까 그 아메리카 아이디어 빌딩을 그린 오키프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1949년도에 오키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죠. 그래서 그 여유 있게 거의 이제 1km 정도 되지만 이 공간을 걸으면서 뉴욕을 그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이 가로등을 보면서 우리가 영화를 하나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맞지? 소피의 선택이죠. 자, 이 영화 비극적인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 주인공이 그 독일군 장교가 주인공한테 얘기를 하죠. 딸을 선택할 거냐 아들을 선택할 거냐, 하나는 가스실로 가고 한 사람만 살려주겠다. 이게 바로 소피의 선택이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브루클린으로 와서 여기에 조나산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겪는, 나중에 자살을 합니다만 이 브루클린 브리지 가로등 아래에서 이제 와인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나누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브리지와 연관돼서 떠올릴 수 있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